아 근데 저는 이제 좀 그게 계속했잖아. 네 이제 좀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. 결전의 날. 처음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아 뭐 러브면 뭐, 러브건 뭐니건 내가 좋다는데 뭐 이런 거였는데 오늘 딱 되니까 약간 뭐니면 진짜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. 그럼 난 진짜 아무도 못 믿을 것 같아. 난 수로 씨가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건지가 나도 너무 궁금해. 수로 씨 100% 의심하고 있어. 근데 그래요?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요? 전 태은이가 머니캐쳐면 진짜 대놓고 얘기해. 어. 진짜 어려워. 나도 나 그 생각을 많이 안 해봤는데. 아 나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. 근데 오늘 이제 이야기하면서 느낀 건데. 나 느낀 게 있어. 와 이 머니면 나 진짜 어떡하지. 영호 형은 태연 누나 어떤데? 뭔 거 같아요? 태연 누나 뭔 거 같냐고? 응. 의심이 가는 거야. 러브일 것 같은데? 왜냐면 누나가 막 오천 때문에 여기 와서 막 그럴 것 같진 않아.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굳이 그냥 굳이? 뭐 이렇게 뭔가 속여가면서 그럴 사람처럼 잘 안 보여. 근데 10일에 오천이면 이득이긴 하지. 머니의 얘기죠. 오. 성범 씨 셈이 빨라요. 왜 머니를 욕하냐? 왜냐면 성범 씨가 머니거든. 그치. 5천 모으려면 그래도 1년 넘게 있어야 되잖아. 맞아요. 그러니까 그리고 매 1년 동안 벌 거를 10일 동안 버는 거니까. 아 근데 저것도 일리가 있다. 연봉이야 연봉. 뭐 5천 때문에 할 만한 것 같아. 그 사람들. 근데 수로 씨가 어쨌든 의심에 뭔가 눈초리를 갖고 있긴 하네요. 맞아요. 이게 확신이든 정말 단순 의심이든. 근데 언니. 응? 수로 머니 같아. 어? 왜? 한 70% 약간 어쩌다 보니 확신을 하게 된 것 같아. 왜냐면 비밀의 밤때 나온 걸 수로 씨라고 생각하잖아. 맞네. 태은 씨가 비밀의 밤 때 수로 씨인 척을 한 거잖아요. 응. 먹혔네. 연기를 기가 막히게 잘한 걸 수도 있지. 연기를 하는 거는 아니지만 자기 선택은 뭐니 다들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. 태은 언니를 떨어뜨리려고 저러는 걸 수도 있어. 아